좀 헷갈리는 번호가 날라나 앞자리가 확 많이 나오든지 아니면 뒷자리가 좀 많이 나오든지 그럴란가 봐. 어정쩡하지는 않아. 작으면 아주 작고 크면 아주 커. 자, 안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조합을 해보시든지 한번 복권을 사보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부산 중구에 있는 사려나병 장장군입니다. 네, 선생님 반갑습니다. 네. 오늘 선생님 무슨 날일까요? 추석이지 무슨 날이기는. 한가위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?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복권 이야기해가면서 이러면 좋단다, 저러면 좋단다, 막 호호하하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? 자, 다 모였으니까 한번 재미삼아 가족이 우르르 가셔가지고 한번. 또 일주일의 즐거움을 또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. 자, 가족들 다 모여준 중에 토끼, 양띠, 토끼띠, 양띠가 계신가? 올해 이번 주는 그분들이 조금 기운이 상승하는 기운이에요. 그래서 뭔가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계약이 잘안 됐나요?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기운이 많이 돌아요. 자, 토끼띠, 양띠 또 무슨 번호가 좋을까요? 묻겠죠? 네. 자, 5번, 5번, 8번이 보입니다. 그러면 모두가 궁금해하는 1138회 로또 번호 한번 불러주세요. 네. 좀 헷갈리는 번호가 날라나 앞자리가 확 많이 나오든지 아니면 뒷자리가 좀 많이 나오든지 그럴란가 봐. 어정쩡하지는 않아. 작으면 아주 작고 크면 아주 커. 자, 그래서 두 가지를 분리해서 불러드릴게요. 3번, 7번, 9번, 14번. 자, 뒤쪽으로 치우쳤다. 26번, 27번, 29번, 38번, 끝번호는 45번. 자, 그렇게 한번 조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뭐 어딘가 이렇게 숫자가 좀 치우쳐서 나올란가 봐. 그래서 앞쪽으로 치우친 거, 예상번호. 뒤쪽으로 치우친 거 예상번호. 자, 안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조합을 해보시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찍어보시죠. 저 뭐야 한번 복권을 사보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선생님도 추석 잘 보내시고요. 네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